안녕하세요. 자, 이번에는 도전 수학 92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문제를 밀어드렸지만 한번 더. 여기에 이 직각삼각형이 있고, 근데 이제 이 직각삼각형에 이제 변이 이 길이가 60이고, 이게 25예요. 그러면 피타고란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는 65가 나올 겁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이 R을 구하는 거예요. 이 R을. 이 넓이, 이 반지름을. 여기서 보면은요, 이 변과 이 여기서 여기까지와 여기서 여기까지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. 어떤 경우에도 원에 접하면서 두 선이 교차할 때는 이 길이는 같아요. 근데 이 길이는 뭡니까? 25 마이너스 R이고 이것도 25 마이너스 R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같으니까. 여기는 또 이거와 이거가 같아야 되거든. 그러면 이거는 보면 뭡니까 또? 이 길이는 이게 60에 R을 뺀 길이라고. 그럼 결국은 이것과 이것과 같기 때문에 25 마이너스 R과 60 마이너스 R은 이 전체 길이 65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. 65.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. 이 R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기면 2R이 되고, 65를 이쪽에서 빼면 결국 20만 나와요. 그러면 양쪽을 2로 나누면 R은 10. 그래서 이 radius 값은 10이다. 이렇게 나와지죠. 10. 자, 이게 정리된 게 여기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. 잘 보시고 공부를 하세요. 자, 여기 이제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. BB는 25-A고, BC와 같고, CC는, ECC는 60-A와 같다. 왜? 서로 같으니까. 그래서 이걸 쭉 풀어보면 조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A가 10으로 나와요.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할까? 조금 전에 이제 구했는데,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또 다시 서클 하나가 있어요. 그때 이 서클의 radius는 뭐냐? 여기서 잘 한번 그 연구를 해보고 어떻게 이 r 값을 구할 수 있을지 공부를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연습해 보기로 합시다. 수고했어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봬요.